예, 다음 뉴스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 범여권 주도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핵심으로 하는 선거법 개정안이 국회 정치개혁 특위를 통과했습니다. 한국당이 날치기 통과라며 강력하게 반발하면서 회의장이 아주 소란스러웠다고 합니다. 그 현장으로 가보시죠. 유병수 기자가 안내하겠습니다. 일제 청산하자, 일제. 민주당 홍영표 위원장이 표결을 예고하면서 여야가 설전을 시작했습니다. 간사간에 합의도 안 된 부분을 이제 숫자가 많다고 그래가지고 이 표결로 처리하는 이런 그 저기 이 망나니 같은 짓을 8월 말까지는 의결을 해서 본회의에 11월 말까지 넘겨놔야 표결을 강행하려 하자 한국당 지도부까지 출동해 총력 저지에 나섰습니다. 정상적인 회의 진행이 어렵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세요. 토론 종결을 원하시는 위원님들은 기립해 주십시오. 강행된 표결에서 19명 중 11명이 찬성했는데 바른미래당 김성식, 무소속 이용주 의원도 가세했습니다. 이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법률안에 대한 민주당과 정의당 그리고 바른미래당 이렇게 이거 국회법에 조사 조사하세요. 선거법의 핵심은 지역구를 225석으로 줄이고 비례대표를 75석으로 늘리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입니다. 지난 4월 논란 끝에 신속 처리 안건으로 지정된 선거법 개정안은 최장 90일의 법사위 심의를 거쳐 11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할 수 있게 됐습니다. TV조선 유병수입니다.